일반적으로 그 구두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나 또 어느 정도 구두를 많이 놓고 생각 없이 그래 지내온 그 구두장이들도 무조건 아궁이 하열은 고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아궁 속으로 들어간 그 연기나 온기나 화열이 연도를 통해서 굴뚝으로 빠지면은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때로는 아궁이가 그 높이가 깊이가 좀 깊지 않다든지 해가지고 또 구두를 잘못 놓게 되면은 고래 속에 그 냉습의 압력을 밀지 못하기 때문에 아궁에 그 하목이 타면서 연기라든지 화열이 아궁 밖으로 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. 그러면 아궁 밖으로 열기가 내치면 방이 뜨시지 않는 것입니다. 설사 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래 속의 냉습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아랫목만 새카매 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옛날에 구둘론 구둘방을 보면은 하루에 불을 3번 이상 떼기 때문에 그 많은 불을 지피기 때문에 아랫목이 시커멓게 타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무음구둘연구소에서는 그 연구한 결과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으로 쉽게 깊이 들어가려면은 고래 속의 냉습의 양을 이 개자리로 깔아앉아가 개자리에 깔아앉은 냉습을 밖으로 근본적으로 빼버려야 되는 것이다. 그것을 우리 몸에 말하면 들숨과 날숨 있듯이 그 날숨이라고 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는 것은 들숨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몸그 구조나 그 구두의 구조가 비슷한 것입니다. 아궁이는 입이고 고래는 우리 오장육부고 굴뚝은 우리 몸의 항문이다. 그래서 사람은 물을 먹기 때문에 이 반대로 있지만은 이 구두는 불을 먹기 때문에 불은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아궁 입보다는 항문이 높아야 되는 것이다.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. 물과 불의 그 반대 입장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두를 잘 놓으려면은 아궁의 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래 속에 있는 습기, 냉기, 말하자면 불보다는 물을 잘그 원리를 잘 알아야 방이 따숩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래 속의 냉기 습기는 무거워서 알로 처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아궁 쪽으로 못 오게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고래 바닥을 낮게 놓는 것이 그 이치가 맞는 것이다. 그래서 개자리에 머물게 하고 또 개자리에 머문 그 냉기와 습기는 꽉 차버리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그저 자침관이라고 냉습을 빼주는 그런 관을 매설해가지고 상시로 고래 속에 그 압력이 되고 또 무겁고 처지고 열기를 그 감열을 발생시키는 냉기와 습기를 근본적으로 계속 뽑아내가지고 고래 속에가 건조할수록 아궁의 하열이 쉽게 들어가고 또 감열 발생도 적어서 고온이 윗목까지 가가지고 방 전체가 따숩게 되는 것이다. 이런 그 구조에 있어서 우리 몸에 숨을 쉬고 내쉬고 하듯이 또 우리 몸에는 때로는 털음도 하게 되고 또 얹히면은 오바이트도 하고 또그 소화가 잘안 되면 방구도 나오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여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구두에는 아궁 구멍 하나에다가 굴뚝 하나만 뚫어 놓으면은 이것이 만약에 압력이 찬다든지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구두는 방이 뜨시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침간도 묶고 또 위에 불은 위로 해서 빠지고 고래 속에 냉기 습기는 밑을 내 가지고 빠지는 이 들숨 날숨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구두를 놔야만 원만한 구둘놓기가 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